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오늘은 통상가 건물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나왔는데요. 오늘 건물 정말 기대하셔도 좋은 그런 내용의 건물입니다. 우선 지도로 건물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땅값도 안 되는 평당 700만원에 나와있는 초급매물입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보장된 월수익, 바로 대형 스크린 골프장이 입점된 통상가 건물입니다. 인근으로는 아파트만 약 4,700세대 거주 중이며 대구 대표 공단인 성소공단까지 끼고 있는 위치에 장사 잘 되는 골프존 매장 입점된 건물입니다. 대실초 시민중 시민고 앞에 위치해 있으며 오늘 건물은 대실역 900m, 운동삼아 그리고 여가생활하기 좋은 강정보도 900m 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구 외곽 순환도로 다사일시가 개통됨으로써 본 건물 접근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고 확실한 투자처인 오늘 건물 현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여기가 죽국 프루지오 2단지입니다. 2단지 약 640세대 정도 아파트이고요. 그리고 정면에 보면 저기가 시민중고가 또 다사요 쪽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정면에 학교가 시민중학교, 시민고등학교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변에는 학생들이 다닐 만한 학원들도 많이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바로 이 공원 옆에 위치한 저기 간판 보이시죠? 골프존 파크 저 건물입니다. 자, 이 저 건물 이 주변 현재 나와 있는 이 주변에서 땅값 이보다 싼 건물 없습니다. 이 건물 바로 뒤편에 보면 4층 건물 하나 보이십니까? 펍이라고 저렇게 간판 노란색 간판 보이시죠? 저 건물도 저희한테 지금 자료가 접수가 되어 있는데 저게 평당 2,100만원 선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평당 700만원. 와우! 야,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건물 여기 이제 1층은 전체 여기 스크린 골프장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스크린 골프는 아무래도 주차가 잘 되어야 되는데요. 오늘 건물 주차 대수도 41대, 2층에 41대가 있고요. 그리고 건물이 워낙 크다 보니 건물 라인으로 주차도 뭐 한 대, 두 대, 세 대, 뭐 열 대 이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참, 이 업종 스크린 골프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작년에 입점이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은 이 주변에는 약한 5,000세대 아파트가 주변 배후 세대이고요. 오늘 건물 여기 다사일시 건너편에는 성서공단이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성서공단은 약 5만 명의 직장인 수요가 있죠. 공단 다니는 직장인 분들도 그렇고 이 동네 거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골프 치시는 분들 이 동네 이 건물에 다 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주차가 우선 엄청 편합니다. 지금 제가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 바로 2층은 전부 다 통으로 주차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여기가 보면 칸칸이 나눠져 있죠. 이렇게 칸칸이 나눠서 상가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골프장 들어간 입구 쪽에는 마트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가들을 다 통합해서 내부를 다 털어서 전부 다 스크린 골프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여기 주차 공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2층 주차 공간 올라왔습니다. 널널하죠? 왜냐면 건물 주변에 주차하고 바로 들어가면 손님들이 훨씬 더 쉬우니까 우선 주변에 주차를 하고 없으면 2층에 올라옵니다. 지금 2층에 주차 대수만 약 41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야, 뭐 완전 골프장 운영하기에는 최적화된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물론 좋지만 건물 매매 가격 상당히 좋습니다. 바로 평당 700만원에 나와 있고요. 정확하게 따지면 709만원입니다. 700만원에 나와 있는 건물 이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지 1399제곱미터, 건물은 2499제곱미터이고요. 대지는 423.3평, 건물은 756평입니다. 2015년도 9월에 준공이 났고요. 10m 10m 코너변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30억에 임대보증금 1억 5천, 현재 인수가 28억 5천입니다. 건물에 1층 스크린 골프 임대료 600만원 받고 있고요. 뭐 대출 없이 인수가격 28억 5천에 인수가 가능한 건물입니다.
건물에 대한 대출은 70%는 충분히 가능하니 인수 부담이 좀 부담이 되신 분들, 하팀장이 최대한 대출 부분을 잘 풀어서 인수 부담 낮게 인수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요 우선 2층에 여기 되면 아래로 내려가기 쉽게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2층 비상구 계단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저기 보면 문이 하나 보이시죠? 저기가 2층 창고 공간, 2층 상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가 1층 코너변이랑 이어져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도 임차하시면은 수익을 더 높이실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층 상가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내부 복층으로 이어지는 이제 구조인데요. 여기는 뭐 월세 100만원만 받는다고 해도 월세 700만원 나옵니다. 그 수익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개인적인 사무실이 필요하시다 하는 분들, 여기 하나 공실이 비어져 있으니까 뭐 사무실 용도로 쓰시기에도 참 좋은 그런 공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1층으로 다시 한번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1층에 내려왔습니다. 돈 있으면 땅에 묻으란 말, 개인 있는 말 아닙니다. 오늘 건물 420평, 땅평수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평당가 정말 강력 추천드릴 수 있는 파격적인 가격이고요. 무엇보다 또 장점이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임차가 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층 상가 요거 스크린 골프 나가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싶습니다. 건물 주인이 직접 운영하고 싶으실 거예요. 주변에 확실한 손님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 가격적이면 바로 이 건물 2,1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건물 7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앞에 다사의 시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건물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졌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강정보도 끼고 있고 강창역까지 충분히 도보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오늘 통상가 건물 어떠십니까? 정말 내용 괜찮지 않습니까? 영상은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직접 와서 보시면 현장감 더 좋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시는 걸, 실물로 확인하시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 필요한 매물, 구독자분들 찾는 매물, 하팀장 열심히 이렇게 발품 팔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